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에듀윌의 박지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역시 짧고 굵은 개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효율적 연산인데요. 자료 해석에서 특히 좀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산 같은 거할때 보통 이제 그냥 이제 결과치를 도출하는 연산들 말고요. 연산 같은 거할때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연산들 있죠. 그러니까 비교라는 게 얘가 얘보다 커? 라든지 아니면은 이 중에서 대빵은 누구니? 뭐 이제 이런 느낌이죠. 아니면은 이 중에서 꼴찌는 뭐야? 아, 물론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야?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크기 비교 같은 거할때 이런 효율적인 연산을 좀 많이 사용한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연산하게 될때 곱하기나 나누기, 더하기, 빼기가 이게 모두가 되게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간 연산들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 중에서 크기 비교를 할때 모두가 동일하게 혹은 상당히 유사한 데이터들을 반복해서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빼고 있다면 그 부분을 생략하고 나머지로 연산할 수 있지 않냐,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3 곱하기 27, 4 곱하기 27, 5 곱하기 27 크기를 비교하고 싶어요. 엄청 쉽죠? 겁나 쉽습니다. 자, 여기 지금 27, 27, 27 모두 다 곱하지 않아도 크기 비교가 가능하죠. 왜? 모두가 똑같이 곱하니까. 3이랑 4랑 5랑 뭐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숫자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난수들이 있죠. 정제된 숫자, 정수들 말고요. 난수들 있잖아요. 막 복잡하게 뭐 27만 8천 블라블라블라 해서 무슨 뭐 인구수가 어쩌고 물건수가 어쩌고 이렇게 나올 때 말이죠. 짜증나거든요. 그런 것들 유사하게 곱하기를 하고 있다면 하지 말자. 그리고 크기 비교할 수 있잖아. 라는 얘기요. 요런 것들이요. 요 예시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모든 연산에서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크기 비교 같은 것을 할때 특히 그런 거죠. 우리가 되게 많이 보는 멘트거든요. 어떤 뭐몇 년도의 데이터는 몇 년도보다 더뭐 상위에 있다. 뭐 아니면 데이터가 몇 년도의 데이터보다 뭐 넘어갔다. 아니면 넘어가지 못했다. 뭐 미만이다. 초과다. 이제 그런 멘트들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요런 걸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예시 문항을 하나 좀 볼게요. 일단 뭐 잠깐 스톱해 놓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지금 요 멘트는 이렇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여객 사망자 수의 평균은 종사자 사망자 수의 평균보다 더 작냐라는 질문이에요. 원래는 이제 뭐 옳은 걸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하면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우선은 뭐 주제가 그닥 이렇게 흥미롭다, 뭐 이렇게 뭐 유쾌한 주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뭐 사망자 수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얼추 보기에 이제 열차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는 딱 보셔도 열차 운행거리 이런 게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자, 지금 사망자 수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여객 사망자 수의 평균과 종사자 사망자 수의 평균이랑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사망자 수가 있고 열차 운행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객 사망자 수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단위에 써 있습니다. 100만 킬로미터당 한 명으로 치겠다. 그리고 밑에는 100만 킬로미터가 써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7이 끝인 게 아니라 사실은 207이라는 것은 207km인 게 아니라 여기 100만 킬로미터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2억이죠. 2억. 그죠? 2억 몇천칠백만 킬로미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억 1500만 킬로미터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객 사망자 수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야 된다? 열차 운행 거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산대로라면은 4 곱하기 207, 11 곱하기 215, 8 곱하기 220, 7 곱하기 218, 6 곱하기 223을 하는 게 맞단 얘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곱한 다음에 더해서 나누기 5 하는 게 평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다 곱한 다음에 더해서 나누기 5 하는 게 평균이란 얘기죠. 원래는 이렇게 크기 비교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거 기억하나 하다가 끝나겠어요. 이게 기역이든 니은이든 디귿이든 이거 하나 하다가는 문제 끝나겠습니다. 2분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거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생각은 해두는 거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계산이든 진짜 희소한 케이스가 아니면 정말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일은 없다. 요 생각은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럼 요 계산이라면 요렇게 해봅시다. 요런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숫자들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동일 해서가 아닙니다. 거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숫자들 곱할 숫자들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냥 더해서 나누기 하는 건 어떠냐? 아,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 합이 35입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여객 사망자 수, 종사자 사망자 수보다 더 많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숫자는 큰 차이, 열차 운행 거리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그냥 합산 나누기 5 하는 걸로 가면 어떨까? 나누기 5안 해도 되죠. 왜? 어차피 종류가 똑같으니까 나누기 5할 필요도 없겠죠. 평균도 위에가 더클 겁니다. 요런 느낌이죠. 여기다가 효율성을 조금 더 더한다면 어떤 것도 있을 거냐면 여기 위에든 아래든 어디 쪽 하나를 기준을 잡습니다. 전 밑에 기준으로 할게요. 밑에가 2가 많네요. 더하기 2. 밑에가 4가 적네요. 밑에가 3이 적네요. 밑에가 1이 많네요. 밑에가 뭐 딱히 차이 없네요. 그래서 요거 빼기 7이랑 이거 더하기 3이랑 하게 되면 오케이. 어디가 더 많다? 요 구조도 잡힐 수 있죠. 위 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구조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으로도 우리는 밑에가 마이너스니까 위에가 더 많은 거야.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도 역시 아 위에가 많아. 그러니까 여객 사망자 수 쪽이 더 어떤 거다? 평균이 더큰 거다. 종사자 사망자 수의 평균보다 적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OX 따지는 문제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효율적 연산으로 얘기하는 건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원래 맞지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해 드린 거지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만 풀어내자라는 건 아니에요. 꼭한 번씩 원래 풀이와 이런 풀이를 비교해 가면서 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데이터에 쓸수 있다 없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좀 잡아가는 연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효율적 연산 좀 설명해 봤습니다.